드디어 귤석을 끝냈습니다. 자, 이제 귤, 제가 담은 귤들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짜잔! 이거봐요. 이제 귤석을 다 했으니까 상자를 옮겨야 합니다.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. 좀 찍어라. 하루 종일 찍네. 나 찍지 마라. 너 찍는 거 아니야. 못 믿겠지만, 요게 제 오빠입니다. 오빠, 나 좀 도와줘. 나 팔 아파. 염소 밥 주러 가야 된다. 수고해. 염소 밥? 아, 그거 내가 아까 줬어! 저 요 앞 귤농장 집 딸인데요. 혹시 이거 뭐예요? 이거 지게차. 오, 신기하다. 아,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 것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지금 바빠서 안 되겠는데. 아, 어떡하지? 아, 괜찮아요. 너가 면허만 있으면 이거 지게차는 빌려줄 수 있는데. 진짜요? 아, 근데 저희 집에 면허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아, 이거 쉬워. 학원 가면 이틀이면 돼. 이틀이요?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? 당연하지. 너가 면허만 있으면 지게차는 빌려줄게. 진짜요?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고급 정보를 입수했어요. 안녕. 여기서 할 일이 하나 생겼네요. 저의 지게차 도전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안전벨트 먼저 하시고. 네. 지게차의 시동 방법은? 감사합니다.